서 변호사님, 예. 김남국 사건이 나오면서 제일 덕을 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은 그냥 완전히 뒤로 밀려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수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돼가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강내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용수 보좌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그 회계 책임자 박모 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무자부터 소환한다. 그래서 이제 강내구를 영장 재청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그 윤관석, 그 다음에 이승만 의원 전달한 돌린 현역들 소환한다. 이게 바로 이제 내일하고 이번에 그 이번 주에 소환하죠. 그러면 이제 두명 소환하면 동시에 아마 거의 뭐 바로 송영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두명 소환하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의원들도 그냥 발 뻗고 잠잘 때 아닙니다. 나머지 게그 돈을 받은 사람 있죠? 지금 이제 그 특정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대여섯 명 특정했고요.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줄줄이 또 나올지. 이 사람들에게 그 소환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구속은 모르지만,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들 하면요. 보통 이 돈을 주고받는 건 뇌물이나 정치자금 아닙니까? 이런 게그세 놈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준 놈.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심부름한 놈. 그 다음에 그세 번째 받은 놈. 이세 놈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뇌물은. 근데 원래 법정형은요, 받은 놈이 제일 높아요. 뇌물은 받은 놈이 제일 높아요. 아, 1억 그렇습니까?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래요, 뇌물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 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달한 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뇌물 받은 의원들도 나쁘다 봐요. 받은. 그렇죠. 우리 선거할 때도 돈 받으면 몇십 배 토해내잖아요. 50배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패가망신하거든요, 돈 받으면. 받은 사람이 나쁘죠. 특히 요구해서 받은 놈도 있잖아. 다에게 5년이 합니다. 요구해서 받은 애들, 이 자들도 소환해서 기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놈, 송영길은 나쁜 놈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는요, 그다음에 돈 누가 갖다 줘가지고 송영길이가 누구 주라니까 심부름한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마 윤관석, 이승만을 영장 칠것 같아. 아, 영장을 이거는 조사 상당히 후에 조직적으로 뿌렸어요. 바로 치겠죠.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진짜 바쁠 것 같아. 또 국회 가가지고 또 이게 구속 동의안을 설명하려면 윤관석이가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뿌리고 놀거 아닙니까? 송영길이는 바로 영장 치마 돼 그냥 배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관석 이승만은 현역 배지잖아. 그러면 이게 국회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되거든. 저는 이게 그때도 민주당이 고비를 맞을 겁니다. 야, 우리 윤관석이 이승만이를 지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받으러 가게 둬야 되느냐? 이게 검찰은 뭐 꽃놀이패예요. 영장 치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방탄하면 이게 국회가 요구 드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저는 이게 윤관석 이승만 영장이 국회 왔을 때 이미 민주당이 두동강 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두 명한테 돈을 받아문 친 이재명계는 어떻게든 이게 살려줘야 되잖아. 둘이 구속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윤관석 이승만한테 돈을 안 받은 그때 홍영표나 다른 반 이재명은 야, 원칙대로 해. 왜 계속 우리가 방탄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주 저는 그 장면도 상당히 앞으로 볼만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승만을 이번 주에 조사를 하면은 뭐 한두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테고 그게 당연히 이제 국회로 체포영장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관석 이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돈 받은 사람, 그게 이제 제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죄도 제일 높고.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MBN인가는 지역 광역단체장 호남에 한 사람하고 국회의원 6명이었고 7명이 특정이 됐다고 보도를 했던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15명 정도가 특정됐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 조사 후에 줄줄이 체포영장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줄소환, 줄체포영장.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거 윤관석 이승만은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만지작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조직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영장 안 치기도 좀 곤란하거든요. 물론 이게 국회에서 방탄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뭐 300씩 이렇게 뭐
또는 몇 백씩 받은 사람 있잖아. 예. 이 사람까지 다 영장 청구하면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좀 과하다 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불구속 기소. 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 이런 거 오거든요. 예. 이런 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형량은 아마 이제 그거는 이원석 총장이 결정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느 범위까지 영장을 칠지 이거는 이제 그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는요, 이 강내구 또는 빙산 일각입니다. 강내구가 한 건 이게 9,400 예, 이건 9,400. 빙산 일각이고요. 예. 실제 저희가 실명을 제가 박사님 방송에서 유일하게 처음 깠지만 유일하게 깠죠. 예. 인천에 그 사학과 있잖아요. 예. 김모씨라고 하잖아요. 김모씨라고 하는 사학과. 딸이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예. 정무팀에 있었죠. 예. 근데 그 김영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김영권. 예. 이분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송영길이 보좌관한테 직접 수천만을 줬다. 박영수 보좌관한테 예. 수천만을 줬다. 이미 자백해버렸어요. 예. 이 말은 이게 강내구 통하지 않고 직접 이게 송영길이한테 돈을 줬다. 직거래했다 이야기 아니까 이렇게 자백해버렸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여수 상공회의소라고 있거든요. 예. 여수 상공회의소. 이게 이제 전임자 후임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뭐 만만치 않대요. 아니 보도를 보니까 전임자가 박용화 회장이 예. 10억 가까이 횡령 배임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후임 회장이 이용규거든요. 예. 이용규. 예.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송영길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있잖아. 목사요. 예. 거기에 2018년부터 8천만 원을 기부했다. 엄청나게 해댔더라고요. 대, 전당대회 직전에 그 중에 4천만 원을 기부했다. 예. 이렇게 폭로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 돈이 어디 갔냐 말이야. 먹고 그러니까 사는 문제연구소. 2021년에 1, 2월에 1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이 직전에. 예. 그러면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원래 이름은 남북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였거든요. 근데 평화로 싹 바꿔버렸던데요. 근데 실질은 송영길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 이름이 원래는 송영길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전부 송영길이 돈을 보면 돼요. 그런 게 연구소 할 일이 뭐냐고요. 그 자금 출처만 조사하면 다 놓잖아요. 아마 이제 저는 송영길이는 강내구는 빙산 일각이고 예. 다른 데 그 자금줄 있잖아. 예. 이미 그 검찰이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게 괜히 걔네게 왜 들어왔을까? 지금 이게 후회 막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 상공회에서 2021년에 4천만 원 준 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 앞두고 쓰라고 이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었다 하지만 2018년에 3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2020년에 1천만 원 주었는데 2021년에 4천만 원 늘은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 박용화 불러다가 검찰이 이미 조사를 했을 거예요. 네. 너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줬고 무슨 명목으로 주었느냐 그게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건 뭐 계좌로 하고 그게 다 그 여수 상공회의소 출납 계좌에 그대로 써져 있던데요. 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송영길이 첫건들 있잖아요. 첫건들에게 뭐 사돈팔촌부터 모두 첫건 있죠. 네. 실무자까지. 전부 이게 압수액을 대대적으로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적으로 전당대회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아니, 시골에 군수선거에도 30억, 40억 이야기 하는데. 전당대회 두 분 다 당선됐는데. 아니, 우리나라 상공회의소가 여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뭐, 앞으로 이게 뭐가 나올지 검찰이 다 기자들이 요즘 뭐 송영길이 취재합니까? 전부 이게 김남국이 취재한다고. 다 그거 다가 있잖아요. 예. 아마 이 검찰은 오히려 조용히 수사하기 좋은 거예요. 예. 뭐 검찰은 오히려 여론이 잠잠한 게 수사하기 좋은 거예요. 압수해도 저는 이번에 그 아마 내일이죠 이승만이 예. 이승만 윤관석이도 부인하면요. 그럼 100% 영장이고. 근데 이제 순순히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자라면 구속은 면하게 해주고 기소할지 불구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수사에 협조할 때 돈 누구누구 줬다. 끝까지 나는... 뻔한 것도 부인하면, 예. 그거는 이게 영장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한번 이제 수사 태도에 좀 달려있다. 이래 봅니다. 이 강내구 감사,
8천만 원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일부 시인을 했더라고요. 50만 원짜리 이거는 본부장이라든가 상황실장한테 내가 주었는데 의원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윤관석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다 하고 윤관석한테 탁 떠넘겨버렸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강매구가 뭐 의원들 찾아가면서 돈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본부장들,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밥값을 하고 뭐 이렇게 찔러주지 않겠습니까? 50만 원씩. 그렇죠. 이게 로비할 때도 보면 옛날에도 그 변호사실에서 로비할 때도요. 예. 경찰이나 검사 밑에 계장 있잖아. 계장. 이 사람들에게 사무장이 로비하고, 그 다음에 그 검사들 로비할 때는 변호사가 하고, 이런 식의 급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봉투 뿌릴 때도 뭐 보좌관한테 줄 때는 강내구가 주겠지. 예. 근데 그 의원한테 줄 때는 의원 통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강내구가 알고는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안 주도 자기도 이게 보고 듣고 상의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준지 알고는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내구가 구속영장 실질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민주당 돈 받은 의원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강내구 구속 막아야 된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로비했다. 이게 다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는 뭐 이제 강내구가 지금 절반쯤 자백하고 있는 거죠. 절반쯤.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 준 사학가 김영권 이분도 이게 다 밝힐 수, 이분은 다 밝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 저쪽 정권에 다 줄이 있어서 다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녹취록에 워낙 그 윤관석이나 이성만은 이제 자기 그 녹취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걸 이게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녹음이 다 돼 있는데 부인하기 저는 쉽지 않다. 부인하면 이게 바로 영장이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일에 자진 출두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송영길도 조기 뭐 소환조사 하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수사상에 조금 뭔가 차질이 빚어진 게 있나 그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원래부터 윤관석 이성만 소환하고 나서 소환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이제 그냥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아마 이제 송영길이는 완전히 뭐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잖아요. 뭐냐면 이게 자기가 평소에 쓰던 핸드폰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유럽에서 아예 버려버렸어요. 핸드폰을 자기 걸 폐기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핸드폰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이게 그 초기화 시켜가지고 검찰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명백하게 증거인멸 범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이제 그 뭐 범죄가 아니라면서요? 범죄가 아닌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근데 그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이제 그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요. 이 말은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한데, 다만 이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 안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을 하면 공범자로 처벌되고 또 이게 누굴 시켜가지고 내 증거를 없애라면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조국이 사건 보면 알잖아요. 조국이가 컴퓨터를 쥐가 부수면 제 안 되는데 그 자산 관리해주는 김경록 씨한테 컴퓨터를 좀 없애달라. 예. 이러면 이게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핸드폰을 부수는 거는 범죄는 맞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영장 청구했을 때 뭐 송영길이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영장 기각해달라 이 말은 못한다. 따라서 청구마음에게 송영길이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뭐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도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윤관석 이성만 불러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힐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